아무리 훌륭한 패션 디자이너도 시장에서 알려지지 않으면 그 진가를 발휘할 수가 없을 텐데요. 그래서 시작된 신진 디자이너 시장 진출 사업이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권윤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12년 자신만의 고유 브랜드로 시장에 진출한 여성복 디자이너 안재현 씨. 대구에서 많이 생산되는 누빔천과 최근 유행하고 있는 네오프렌천을 결합해 동서양의 감각이 어우러지는 옷을 해외 전시회에서 꾸준히 선보였습니다. 그 결과 중국과 대만을 비롯해 미국, 벨기에 등지에서 주문이 밀려들고 있습니다. 안 씨가 해외 시장을 개척할 수 있었던 것은 한국 패션산업연구원의 크리에이티브 디자인 스튜디오에 입주한 덕분입니다. 파리에 그렇게 있었지만 또 그런 전시에 있었다는 자체도 몰랐고요. 근데 제일 첫 번째 제 나갔을 그 파리 전시회가 또 가장 많은 오더를 받았었고. 지난 2011년 시작된 크리에이티브 디자인 스튜디오는 지금까지 전국에서 40여 명의 신진 디자이너들이 거쳐갔습니다. 입주한 디자이너들에게는 개인 창작 공간은 물론 공동의 작업 공간도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디자인 개발과 상품 기획, 판로 개척을 도와주고 국내외 패션페어 참가 기회도 준 결과 브랜드 인지도가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신진 디자이너들의 활동 영역 부분이 많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지역에서도 지금 이런 신진 디자이너들을 지속적으로 양성하고 발굴한다면은 경쟁력 있는, 네, 경쟁력을 가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달 1일부터 제6기 디자이너를 모집하는 크리에이티브 디자이너 스튜디오. 참신하고 유망한 디자이너들에게 세계 진출이라는 날개를 달아주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